안녕하세요.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연구원 이민선입니다. 2021년 9월을 맞아 소개해드릴 유물은 조선 제19대 임금인 숙종의 태양아리와 태지석입니다. 태양아리는 아기의 태를 담는 항아리이며 태지석은 태의 주인에 대한 정보를 새긴 돌을 말합니다. 옛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하고 있던 탯줄과 태반을 잘 갈무리해야 아이의 앞날이 평안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태를 처리했습니다. 태와 아이의 운명을 연결하는 문화는 생명을 시작하고 키워낸 태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태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시대 김유신의 태를 높은 산에 묻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가장 이른 예입니다. 이어 고려 왕실에서도 태씨를 조성하고 왕손에 태를 묻었으니 일부 기록과 구전으로 전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태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태우거나 땅에 묻었으며 물에 떠내려 보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집안의 경사였지만 왕실의 경우는 개인을 넘어 국가의 경사였습니다. 왕실 자손들은 직간접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든든한 후사의 존재는 강력한 왕권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과도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실에서 적통 원자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왕과 왕비 또는 후궁 사이에서 어렵게 태어난 왕자들도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일이 많아 반계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태를 좋은 땅에 묻으면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왕실의 후사가 튼튼해지길 바라며 태를 모시는 행위가 위례로 규범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손의 태는 백자 항아리에 담아 좋은 땅에 태씨를 만들어 묻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일이 되면 태를 깨끗하게 씻어 축원의 위미를 담은 동전 한 잎을 깐 작은 백자 항아리에 넣어 봉하고 이를 외항아리에 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솜을 채워 밀봉했습니다. 태를 씻은 위식 후 7일이 지나면 태를 봉안할 길이를 택했는데 왕자는 생후 5개월이 될 때 왕녀는 생후 3개월이 되는 달에 좋은 날짜를 정하여 태를 묻도록 하였습니다. 왕손에 태를 묻을 태실 후보지는 전국에서 좋은 땅을 찾아 3등급으로 구분해 두었는데요. 원자의 태를 가장 좋은 1등급 태실지에 안치했고 대군과 공주의 태를 2등급, 왕자와 옹주의 태를 3등급 태실지에 묻었습니다. 태양아리는 태주의 출생 정보를 새긴 태지석과 함께 봉안되었습니다. 태실에는 표석을 세우고 주변으로 출입을 금하는 금표비를 설치하여 태실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성물을 다시 설치하여 태실의 격을 높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태양아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라의 평안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을 것입니다. 숙종 태양아리와 태지석을 감상하며 옛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